조금 전까지 국회 본관 앞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 그리고 우리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를 한 것에 대한 규탄대회를 치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물음에 삼보일배, 또 오체투지, 삭발까지 하며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간절한 물음에 돈 줄 테니 다른 것은 묻지 말라는 이런 대통령실 입장을 듣고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은 없고 오로지 내 사람 걱정만 하고 있는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연체율 역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소득 하위 20% 평균 부채가 전년 대비 22.7%나 늘어났습니다. 2013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34.5%나 늘었습니다. 통계로 보이는 수치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만나면 힘들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배상 문제로 치부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유족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사 댓글을 보면 요구하는 유족으로 돈을 요구하는 유족을 비난하는 댓글이 차고 넘칩니다. 진실을 감추고 유족을 고통 속으로 내모는 행태는 세월호 때와 어쩜 그렇게 판박인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은 명백한 영상이 남아있는데도 소위 사과로 퉁치려고 합니다. 이게 수사받을 사안인지 사과할 사안인지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언급하자 그 입을 틀어막고 말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심지어 초대받고 검문 검색까지 한 만남을 검찰은 주거 침입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을 돌아보십시오. 국민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까지 왔습니다. 국민이 불행한 선택을 하게 내몰지 마십시오. 국민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니, 경고합니다.